누가 하나님의 큰 잔치의 대상일까요? 첫째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. 17절 8절입니다.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. 또 내가 보니는 참 중요합니다. 백마탄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한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아내로 청해 주셨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고개를 돌리면서 또 다른 참혹한 장면을 이제 봅니다.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장면을 본 거예요. 이 땅에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는 이 참혹한 현상을 보았어요. 원문에 보면 천사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태양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날아다니는 그 새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는 통제를 풀었어요.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을 초대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을 하던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왕, 장군, 장사들, 자유인들, 종자들, 작은 자, 큰 자, 모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이제 고기를 뜯어먹히게 된다 이거죠. 죽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새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은 그냥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.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이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할지라도 안장이 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러는 거예요. 지금 이 구절이. 예, 이 치욕적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 살을 먹고 했는데 다섯 번이나 나오죠. 한 절에.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육체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이 세상에 두려워하겠습니까?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없어요.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. 저는 왜 이렇게 회개를 끝까지 거절해서 가장 참혹한 심판의 주인공이 됐을까? 예, 그걸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. 유대인들은 진리며 이제 참된 말씀을 받았어요.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삶, 즉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.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마귀의 괴뢰하게 농락을 당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.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역을 돕게 될 것입니다.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짓의 영을 두어서 거짓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하나님의 큰 잔치는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당하는 참혹한 잔치,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. 사단의 세력은 이적으로 모으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로 모은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단은 당연히 집니다. 이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참혹한 잔치에서 하나님의 큰 천국 잔치로 옮겨갈 수 있는 비결이라.